박수치라는 건 제가 힘내라고 쳐주시는 거예요. 아시죠? 신나게 박수 한번 쳐봐. 우와! 좋아, 좋아, 좋아. 어머, 저 오빠는 시들렸나 봐. 걔는 아무 해축하네. 알았어, 씨. 알았어, 지금 땀 흘리고 있잖아. 안 보여? 땀 털어줄까? 감사해요, 이렇게 즐거워해 주시니까. 이렇게 힘들어도 이제 또 1년을 올해 그 새해 아침을 또 맞이했는데 정말 한 해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우리 1년을 또 잘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잘 또 1년을 마무리하세요. 시작하는 걸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나처럼 그지 각설이가 되면 안 돼. 뭐지 알지 언니? 언니 말이요. 나보다 좀 더 이쁘게 생겼네. 예. 나 이쁜 사람 보면 짜증나. 나보다 더 이쁘냐. 나보다 좀 이쁘면 짜증이 나. 아이? 아, 아이치. 기가 해. 내가 기가 해. 아이씨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씨. 돈 벌기 이렇게 힘들어. 씨. 내가 돈 벌기 이렇게 힘들어. 아이고. 아이고. 세종대왕이네. 감사합니다. 내가 저 장풀보님한테 뽀찌 받긴 처음이야, 씨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. 세뱃돈 주시네. 아,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뱃 드렸나요? 안 드렸, 아니? 아, 그럼 이 시점에서 세뱃돈을 드려야 되니까, 네. 엄마, 언니도 세뱃돈. 감사하지. 난 더 감사해. 좀 이따 하나 더 줘. 부끄러워. 아, 그래요? 언니 치매 아니야? 아니야. 아니, 여기 치매 걸려서 좀 이따 또 나올게 생겼어, 이제. 난 그럴 줄 알아. 알지? 네? 알지? 알지? 나 조금 더 있으면 또 나올 거 알지? 한번 타령으로 한번 저번에 세배 좀 한번 하게. 세뱃돈 타고 가야지 내가 이 시점에. 저 새끼도 저 새끼 보고 내 거는 2년은 또 2년 내로 줘야 될 거 아니야. 아빠 그냥 가만히 있어. 아빠는 안 주셔도 돼. 아빠는 내가 용돈 드리게 생겼구만 뭘. 어? 알았어 조용히 하세요. 세배합니다요.
결심을 하고 우리 단장님이 지진녀처럼 또 제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.